자, 프린트 풀어보죠. 1번. 갑으로부터 겨우 기초공사만 한 건물을 매수한 을은 건물을 완성하였는데, 일단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 없이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누구 거죠? 을 겁니다. 미등기인 동안 갑이 자기 명의로 보전등기를 했어요. 이 보전등기는 무효입니다. 다시 병에게 매도하여 병에게 이전등기를 했어요. 병의 등기도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등기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으므로 갑의 등기가 무효라면 병의 등기도 무효예요. 따라서 을은 정당한 소유자이므로 등기 명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병의 선의 악의에 상관없이 소유권자라는 질문은 맞는 질문입니다. 두 가지가 겹쳐 있는 거죠.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 없이 뭘 갖게 되죠?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또 무효인 등기에 대해서 무엇을 인정하지 않죠?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 두 가지가 결합된 질문이고 1번은 맞는 질문이 됩니다. 2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격려되어 있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 관계겠다고 추정된다. X입니다.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고요. 추정력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3번. 동산의 선의 취득에 필요한 점유 취득은 이미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양수인에게 간이 인도에 의한 점유 취득으로 그 요건이 충족된다. 오, 맞는 질문입니다. 인도 방법 중에 안 되는 건 뭐죠? 점유 계정입니다. 그래서 점유 계정만 안 되기 때문에 현실의 인도뿐만 아니라 간인도, 목적물, 반환 충고의 양도로서도 선의 취득이 가능하고요. 따라서 3번은 맞는 질문이네요. 4번. 동일한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동일인에게 속했어요. 예를 들어서 전세권자가 소유권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 전세권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소멸하게 되고요. 이걸 우리가 혼동이라고 하죠. 따라서 그 제한 물권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오, 맞는 질문이죠. 5번.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 매매 대금을 다 받은 후 여전히 그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 그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 점유이다. 오, 맞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자주 점유에서 타주 점유로 바뀌게 되는 게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도해 줘야 될 의무가 발생하게 되면 자주에서 타주로 바뀝니다. 6번.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유에 패소한 때는 그 소가 확정된 때로부터 악의 점유자로 본다. X입니다. 소 제기 시부터 악입니다.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본권에 관한 소유에서 패소하면 점유자는 선의에서 악의로 바뀌는데 그 시점은 소가 확정된 때가 아니라 소 제기 시부터 하므로 6번은 X가 되는 것. 7번. 건물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부지에 대한 점유가 인정된다. 오, 맞는 질문입니다. 이게 어떤 문제냐면 이런 거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요, 을이 건물을 불법으로 뭐 했냐면 신축을 했어요. 그러면 을은 갑의 토지를 뭐하고 있는 거죠? 점유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을이 이 토지를, 이 건물을 병에게 뭐 했냐면 임대했어요. 그럼 을은 실제로 이 건물에 뭐 하지 않고 있냐면 거주하지 않고 있죠. 이 토지에 안 살았죠. 그래도 철거는 병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요? 을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병이 아니라 누구죠? 을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남의 땅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토지를 뭐 하고 있는 거죠? 점유하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물건 건물의 철거 청구의 상대방은 누가 되는 거죠? 건물의 소유자가 되는 거죠. 따라서 7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8번. 점유 보조자는 독립한 점유 주체가 아니므로 그에 대한 인도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오, 맞죠.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죠.
9번 점유자는 유익빚 상환청구권을 함에 있어서는 점유자의 선택에 쫓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지출금액이나 증가액 상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회복자입니다. 돌려받는 사람이죠. 점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 유지가 돼요. 뭐 유치권에서도 돌려받는 사람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요. 임대차에서도 돌려받는 사람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요. 항상 누가 선택하는 거죠? 돌려받는 사람이 선택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10번 점유자가 회복자에 대하여 필요비 상환 충고를 함에 있어서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다. 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필요비도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가 있지만 선의 점유자라는 이유로 과실을 수취하게 되면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11번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회복자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타주 점유라도 선인 경우에는 현존 이익 한도에서만 배상 책임을 진다. X입니다. 현존 이익 한도에서만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는 자주 점유이고 선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이이고 and 더 붙여서 뭐예요? 자주 점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타주 점유자라면 선이라 하더라도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므로 11번은 X가 되죠. 12번 소유자 갑으로부터 가옥을 임차해 점유한 을을 병이 불법으로 몰아내 그 가옥을 현재 점유하고 있다. 갑은 병에 대하여 점유물 반환 증후권을 갖지 않는다. X입니다. 여기서 갑을 우리가 간접 점유자라고 하고요. 간접 점유자도 뭐가 있죠? 점유권이 있으므로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12번은 X가 됩니다. 자 오늘은 소유권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소유권을 공부해야죠. 처음에 소유권이 뭐냐? 소유권이란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소유권입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에 안 한다는 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유권의 객체는 뭐만요? 물건. 뭐 사람은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주의하실 것은 권리죠. 권리는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시험에 나왔던 게 뭐냐면 아파트 분양권은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X죠. 왜냐하면 아파트 분양권은 물건이 아니라 뭐죠? 권리고 권리는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가 없고요. 우리가 언어 습관적으로 내가 채권을 소유하고 있어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채권과 같은 권리는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가 없다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번에서 소유권의 제한에서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소설책 보듯이 읽어보는 겁니다. 310페이지까지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소유권은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는 아니고 공공복리 차원에서 제한될 수 있다. 이렇게 원론적으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1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에서 토지 소유권의 범위가 나옵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있다면 그 토지 소유권은 땅 표면에만 미치는 것은 아니고요. 땅 위로도 미치고 밑으로도 미칩니다. 상하에 미치는데 문제는 이것이 무제한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추상적이긴 하지만 그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고 있냐면 정당한 이익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따라서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에서 토지 소유권은 토지의 상하에 미쳐요. 따라서 땅 속에 있는 것도 누구 거죠? 땅 주인 거예요. 그것이 흙이든 그것이 암석이든 그것이 지하수든 그것이 온천수든 다 누구 겁니까? 땅 주인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지하수권이라는 물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 있습니다. 그럼 그 건물 안에는 안방도 있고 건너방도 있고 화장실도 있는 거잖아요. 안방권 그런 건 없는 거죠. 왜요? 안방은 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뭐예요? 구성분자니까요. 화장실권 그런 권리도 없는 거죠. 왜요? 화장실은 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뭐죠? 구성분자니까요. 그러면 지하수 온천수도 토지 소유자 거라는 것은 이것도 결국은 토지를 구성하고 있는 뭐예요? 구성분자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안방권이 없는 것처럼 뭐가 존재할 수 없어요? 지하수권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화장실권이 없는 것처럼 무엇이 있을 수 없습니까? 온천권이 있을 수 없고요. 그냥 이거는 토지를 구성하고 있는 뭐가 되는 거죠? 구성분자가 되는 거죠. 다만 땅 속에 있는 것 중에 빠지는 것은 뭐냐 하면 미채굴 광물만은 땅 주인 거가 아니라요. 국가 거가 되고요. 따라서 만약에 미채굴 광물을 채취하고자 한다면 토지 소유자로부터 허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허가, 특허를 얻어야 되는데 그러한 권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광업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광업권은 소유권과 혼동되지 않아요. 자, 우리가 저번 주에 혼동이라는 개념을 말씀드리면서 두 개의 권리가 중복되면 필요 없는 것은 소멸되는 것이 뭐예요? 혼동이잖아요. 근데 광업권은 광업권과 토지 소유권은 뭐 되지 않습니까? 중복되지 않습니다. 왜요? 개체를 달리하고 있죠. 따라서 광업권은 토지 소유권과 뭐 되지 않아요? 혼동되지 않는다는 논리가 발생하게 되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가끔 시험에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의미가 돼요. 예를 들어서 대전 둔산동에 땅이 있는데 심심해서 땅을 팠어요. 그랬더니 온천수가 터졌어요. 땡 잡은 거죠. 왜 온천수는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다가 스파 만들고 뭐 게르마늄 한유니 뭐 목욕하면 뭐 피부가 뺑뺑해지니 뭐 해가지고 뭐죠? 떼돈 벌면 되는데 땅을 판데 갑자기 뭐죠? 금강이 터졌어요. 그러면 이때는 땡 잡은 게 아니라 잽싸게 대무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금강은 내 게 아니라 누구 거예요? 국가 거고 막말로 이 둔산동에 한가운데 금강 재련소가 생기면 땅값이 폭락하겠죠. 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땅주 입장에서는 금강이 발견되면 신받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조용히 묻은 후에 뭐죠? 팔고 튀어야 한다는 논리가 생기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에 석유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석유도 누구 거예요? 국가 겁니다. 땅 주인에게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측의 내용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우측 하단에 보시면 4번에서 상린관계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념을 먼저 생각해 보면은 상자가 서로 상자예요. 그래서 상린이라는 말은 서로 인접한 이런 말입니다. 서로 인접한 무슨 관계냐면 부동산 간에 이용을 조절하는 관계를 뭐라 그러냐면 상린관계라고 합니다. 상린관계 뭐냐? 서로 인접한 부동산 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관계를 우리가 뭐죠? 상린관계라고 해요. 우리가 계속해서 써먹을 건 뭐냐면 이 부분인데 부동산 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관계라면 그 부동산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소유자든 그 사람이 지상권자든 그 사람이 전세권자든 그 사람이 임차권자든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은 모두 다 뭐가 돼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지금 우리는 뭘 공부하고 있냐면 소유권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어요? 소유권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상린관계란 서로 인접한 부동산 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 부동산을 이용하는 누구에게나 다 적용이 된다는 거
일단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한 장을 넘겨보시면 지역권과의 비유가 나와요. 이거는 오늘은 할 수 없어요. 왜냐 우리가 아직 지역권에 대한 개념이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할 거고요. 하단에 보시면 3번 해가지고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들이 나옵니다.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설명드릴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민법의 사문화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민법은 법조문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거의 1000조가 넘어요. 왜 이렇게 법조문이 많냐면은 원래 이 민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는 모든 사법관계에 대해서 민법이라는 법 하나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해가지고요. 굉장히 잡다한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데 문제는 사회가 발전하게 되면서 민법에 남아있는 규정만으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개별적 조항을 근거로 해서 뭐가 만들어지게 되냐면 특별법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특별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민법 규정은 죽어버려요. 왜 그러냐면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하게 되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일반법이 민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적용되냐면 특별법에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중간중간 이렇게 죽어있는 규정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상린관계에 관한 많은 규정들은 이미 죽어있고 쓰이지 않는 조항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교재도 다 들어있는 건 아니고 그래도 그나마 볼만한 걸 넣어놓긴 했지만 제가 보지 마세요 하는 부분은 실제로 뭐 하지 않고 있어요? 쓰이지 않고 있는 조항들이니까 전혀 보실 필요가 없는 거고요. 첫 번째 1번 건물의 구분 소유는 가입허입니다. 전혀 보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민사특별법에서 집합 건물에 관한 법률에서 봐야 될 문제지 여기서 볼 문제는 아니니까 가입허고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2번 인지사용청구권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형성권이 아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인지사용청구권은 뭐가 아니라고요? 형성권이 아닙니다. 자 개념은 이렇습니다. 인지가 뭐겠죠? 인접한 토지죠. 인지사용청구권이라는 것은 인접한 토지사용청구권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갑이 살고 있고요. 이웃에 을이 살고 있는데 왜 구탱이도 적는지 아시겠죠?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갑이 요 경계에다가 담을 쌓으려고 해요. 그러면 자기 땅에서만 쌀 수가 없으니까 네 땅 좀 들어가자. 이게 뭐예요? 인지사용청구권이에요. 근데 인지사용청구권이 형성권이 아니라는 말은 갑이 을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을로부터 승낙을 얻어야지만 인접한 토지를 뭐 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접한 토지를 사용하게 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인지사용청구권인데 법적으로 뭐가 아닙니까? 형성권이 아니므로 이웃고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 생활방해 금지가 나오는데요. 의도 나오고 넘겨보시면 판례까지 넣어놨거든요. 솔직히 넣어놓고도 제가 좀 미쳤나봐요. 이 판례 안 돼요. 그냥 이거를 그냥 재미로 넣으면 좋은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간단히 정리할 수 있어요. 이웃거주자의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새벽 2시에 옆집 사는 부부들이 부부싸움을 하는데 막 물건을 던지고 제가 새벽 2시에 깼어요. 짜증 지대로예요. 다시 말하면 저의 생활이 뭐죠? 방해당하고 있는 거죠. 그때 제가 곧바로 쳐들어가가지고 이 거지 같은 인간들아 그만 써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생활 방해가 있다면 이웃거주자는 기본적으로 뭐 할 의무가 있냐면 인용해 줄 의무가 있어요. 참아줘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생활에 방해하는 행위가 뭐 되는 건 아니에요?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가 금지가 되느냐? 인용할 의무가 있고 참아줘야 되는데 인용할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때 비로소 뭐가 되냐면 금지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쩌다 한번 새벽 2시에 부부싸움 하는 건 참아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거지 같은 인간들이 무슨 뭐 계획을 세워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매주 일주일에 세 번씩 기본적으로 새벽 2시만 되면 싸워요. 그러면 참을 만한 정도가 뭐가 된 거죠? 초과된 거니까 그러한 행위는 뭐가 돼요? 금지가 되는 거고요. 그때는 그만 싸우라 거지 같은 놈들아 행위에 정지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손해가 발생했다면 무엇도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결론인데요. 그러면 결국은 이 생활방해의 경우는 참을 만한 정도를 초과됐는지 안 됐는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는 참을 만한 정도를 초과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냥 재미로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 생활방해 금지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층간소음 문제입니다. 그죠? 윗집에서 쿵쿵쿵 뛰어다녀요. 시끄러워서 못 살겠어요. 저의 생활에 뭐하고 있는 거죠? 방해 나오고 있는 거죠. 무조건 금지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웬만하면 뭐 해야 돼요? 참아줘야 되는 거죠. 다만 그것이 참을 만한 정도로 초과되는 경우에는 윗집에 올라가서 그만 뛰어라 인간들아 행위에 정지를 청구하고 또 무엇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오는 거죠? 칼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뛰어다니는 것이 참을 만한 정도를 초과하는지 안 하는지는 대단히 뭐죠? 애매합니다. 주관적이죠. 그래서 이것도 특별법이 그쪽 부분은 따로 마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시험 문제를 여기서 내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생활방해가 있으면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참아야 될 의무, 임용할 의무가 있고 이것이 초과되는 경우에 비로소 뭐가 돼요? 금지가 된다라고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되고 판례 같은 건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 다음 315페이지 오시면 4번 해가지고 수도 등의 시설권이 나오는데 가입표입니다. 전혀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 해가지고 주위 토지통행권이 나오죠. 요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소유권에서는 기본적으로 두 문제 내지 세 문제가 나오고요. 세 문제 나올 때는 이 주위 토지통행권을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린관계 부분에서 나올 만한 부분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위 토지통행권은 시험에 100% 나온다고 말씀 못 드리지만 확률 한 7, 80% 되는 부분이니까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되고요. 교재 보시다시피 판례들도 대단히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좀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봐야 됩니다. 정리를 해보죠. 일단 주위 토지통행권이 뭐냐면요.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아니면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과다한 비용이 들어요. 이런 땅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맹지라고 하죠. 공료로 출입하는 곳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뭐죠? 갇혀있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는 말 그대로 어쩔 수 없이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권리를 우리가 주위 토지통행권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시험에 많이 나오는지 아시겠죠? 굉장히 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도심지는 괜찮은데 이렇게 교외 지역의 지적도 같은 거 발급받아 보시면 길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실제로 가보면 다 뭐가 있어요? 길이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게 그러한 길들의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이 뭐예요? 주위 토지통행권이고요.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좋은 게 좋은 거란 분위기였기 때문에 원만하게 잘 다녔는데 이제는 뭐예요? 토지 소유자들의 권리의식이 강해지면서 굉장히 분쟁도 많고요. 판례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법이 되는 거죠. 아무튼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과다한 비용이 들면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주위 토지 통행권이고요. 어디로 다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로 다녀라고 하고 있고요. 어떤 방법으로 다니느냐 문제에 대해서는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으로 단일하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해가 있다면 이 손해는 원칙적으로 뭘 해줘야 되냐면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뭐죠? 민법 규정입니다. 민법 규정이 여기다 이제 뭘 붙이면 되냐면 살을 붙이면 돼요. 첫째,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되려면 공로를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야 됩니다. 가능한지 불가능한 건지 판단하는 기준은 형식적으로 판단하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식상의 도로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로로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라는 거예요. 지적도에는요 길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누가 가보니까 거기다 누가 축사를 지어놔가지고 그 길로는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 형식상의 도로가 있지만 실제로는 공로로 통하는 것이 뭐예요? 불가능하니까 그때는 주위 토지 통행권이 뭐가 돼야 됩니까? 인정이 됩니다. 두 번째, 불가능해야 됩니다. 따라서 좀 더 편리하다, 좀 더 지름길이다, 이런 이유만으로는 주위 토지 통행권은 인정될 수가 없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요새는 하도 사회가 막 요새 막 이상한데 그래도 막 그 가끔 뭐 추정 60분 이런 데 보면은 땅 주인이 길을 막아가지고 못 살겠다 막 해가지고 막 그 TV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카메라 출동 이런 거 그죠.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런 거 보면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래가지고 막 가면 이제 할머니들이 막 멘트 한단 말이죠. 그죠. 뭐 저 썩을 놈 때문에 막 우리가 뭐 다 죽게 생겼다 막 이러고 그죠. 막 이런 식으로 멘트하고 꼭 마지막에 이제 누가 나오냐면 이제 기자 이런 멘트 합니다. 기레기죠. 그죠. 기자가 뭐라 그러냐면 이런데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면서 마지막에 뭐죠? 공무원이 나오는데 어떻게 일단 모자이크. 이제 바다편에 음성 면접. 그게 말이죠. 어쩔 수 없거든요.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게 왜 어쩔 수 없냐면은 그러면서 이제 막 그 공무원 나쁜 놈 막 이러는데 어쩔 수 없냐면은 대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할머니도 뭐라 그러냐면 저 임병을 놈들이 임병을 놈들이 길을 막는 바람에 우리가 20분 돌아가야 된다. 그놈이 그 뭐 멀뚱히 다니는 길을 막아가지고 뭐죠?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어 우리가 불편해 죽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이유만으로는 남의 땅을 다닐 수는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로 다니는 것이 좀 더 편리하다. 거기로 다니는 것이 뭐예요? 지름길이다. 이런 이유만으로는 남의 땅을 함부로 다닐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도 뭐예요? 방법이 없는 거고. 근데 막 가만 막 현수막 붙어 있잖아요. 뭐 자폭하라 안영찬 뭐 때려죽일 뭐 살인마 안영찬 막 붙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우는 보통 땅 주인이 오히려 피해자입니다. 그죠? 땅 주인이. 그러니까 그동안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 땅을 다님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그 땅을 모아지 못하고 있었어요. 쓰지를 못하고 있었죠. 그죠? 좀 더 편리하다, 지름길이다는 이유만으로는 남의 땅을 함부로 다닐 수는 없는 거고요. 그때는 땅 주인은 못 다니게 뭐죠? 막을 수가 있는 거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불가능해야 됩니다. 따라서 추후에 나중에 공로가 개설이 되면 기존의 주위 토지 통행권은 뭐 하게 되냐면 소멸하게 됩니다. 이것도 TV에 몇 번 나오더라고요. 그죠? 원래는 딱 길이 없어서 뭐죠? 남의 땅을 수십 년 다녔어요. 근데 뭐가 생긴 거죠? 길이 생기면 기존의 주위 토지 통행권은 뭐 하게 돼요? 소멸되게 되니까 땅 주인은 이제 못 다니게 뭐 할 수 있대요? 막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요.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려면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뭐예요? 불가능해야 되므로 좀 더 편리하다, 지름길이다 이런 이유만으로는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추후라도 나중에 공로가 만들어지게 되면 기존의 주위 토지 통행권은 뭐하게 돼요? 소멸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민법이요. 장소와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도로폭
범위에 대해서는 몇 미터를 다닐 수 있느냐, 도대체 도로폭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이 없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토지 용도를 기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결정돼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도로가 있고요. 여기는 갑의 땅이고 여기는 을의 땅인데 을의 땅에 지금 갇혀 가지고 공로로 나가는 것이 뭐 불가능해요. 그럼 을은 갑의 땅을 통행할 수 있다. 뭐가 인정이 되죠?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되는데 도로폭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요 토지의 용도를 가지고 결정한다는 거죠. 만약 이 토지가 밭이라면 밭을 경작할 수 있는 정도 범위 내에서 도로폭이 결정이 되고요. 요 토지가 만약에 공장이면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위 토지 통행권의 범위가 뭐죠? 인정이 된다는 거죠. 뭐 가지고요? 현재 토지 용도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건축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여러분 공법 시간에 건축법 공부하시잖아요. 진짜 어렵죠? 근데 그 건축법 보면은 뭐 집을 지으려면 뭐 5m 이상의 도로가 몇 미터를 봐 이런 도로폭 규정들이 나와 있어요. 그거는 여기에는 뭐 되지 않습니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오로지 법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용도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따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래 용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뭐는 고려하지 않아요? 미래 용도. 오로지 뭐만 가지고요? 현재 토지 용도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 토지가 밭이에요. 그러면 밭을 경작하기 위해서 다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을이 요 밭을 밀어버리고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하면요. 공사 차량이 진입하고자 할 때 갑은 못 지나가게 뭐 할 수 있어요? 막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토지 용도가 뭐라면요? 밭이라면 밭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미래 뭐 전원주택을 짓겠다 이런 것들은 뭐의 대상이 아니에요? 고려의 대상이 아니고요. 그래서 공사 차량이 진입하고자 할 때는 못 다니게 뭐죠?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작년도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어요. 그때는 주위 토지 통행권 인정되지는 않는다. 오로지 뭐만 가지고 현재의 토지 용도만 가지고 그 도로폭 범위가 결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땅 사고자 할 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땅들 살려고 하면은 땅 주인이 뭐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뭐 수십 년 다녔다는 둥 막 이딴 소리 하게 되는데 그 건물 지으려고 하면 굉장히 뭐요? 골치 아프고 힘들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오로지 뭐만 가지고 현재 토지 용도만을 기준합니다. 그 다음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 뭘 해줘야 돼요?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다만 보상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를 기억하시는데요. 첫째는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겁니다. 보상 없이 통행하여 온 자입니다. 그동안 보상 없이 통행하여 온 사람에게는 새삼스럽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게 좋은 민족이기 때문에 남의 땅을 다니더라도 결코 뭐 해주지 않아요? 보상해주지 않아요. 당연히 자기들 걸린 줄 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그런 경우에 땅 주인들이 보상을 해달라고 소송을 많이 제기하는데 민법에는 뭐라고요? 보상을 해주라고 되어 있다는 이유로 법원이 보상을 해주라고 판결을 내린다면 온 나라가 난리 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법적 안정성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동안 보상 없이 통행하여 온 자에게는 새삼스럽게 보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민법이 인정하고 있는 건데 토지 분할이나 또는 일부 양도로 갇힌 땅, 맹지가 된 경우를 말하고요. 이건 특별히 뭐라 그러냐면 무상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도로가 있고요. 한 필지 토지가 있는데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예요. 근데 갑과 을이 땅을 어떻게 분할했냐면 요렇게 분할했어요. 그러면 요렇게 땅을 분할하게 되면 을의 땅이 맹지 갇힌 땅이 된다는 건 갑이 충분히 뭐 할 수 있죠? 예상할 수가 있죠. 따라서 을은 갑의 땅을 당연히 다닐 수가 있는 거고요. 뭐 할 필요도 없는 거죠? 보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뭐죠? 분할이죠. 일부 양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가 있고 한 필지 토지인데 갑의 소유였거든요. 근데 갑이 땅을 요렇게 잘라서 을에게 뭐 했어요? 양도했어요. 일부 양도죠? 그럼 요렇게 자르면 갑은 을의 땅이 뭐가 됨을 예상할 수 있어요? 맹지가 됨을 예상할 수가 있으니까 이때 을은 갑의 땅을 당연히 다닐 수 있고 뭐 할 필요 없어요? 보상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뭐죠? 일부 양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조심할 행동이 있는데 최근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임야나 이런 거를 이제 기획부동산에 사가지고 이거를 땅을 잘라가지고 전원주택지 이런 거로 분양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길이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이 내 땅이 도로에 인접하고 있느냐 요것만 신경을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 땅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내 뒤 땅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요 땅을 샀는데 뒤에 땅이 그림처럼 뭐가 되어 있어요? 맹지가 되어 있으면 토지 분할로 인해서 뭐가 된 땅이에요? 맹지가 된 땅이니까 이 사람은 내 땅을 당연히 뭐 할 수 있게 돼요? 다닐 수가 있게 되고요. 이때는 뭐 할 필요도 없어져요? 보상해 줄 필요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이 피해보는 게 아니라 누가 피해봐요? 내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할된 땅을 사거나 이럴 때는 내 땅이 도로에 접하고 있는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 뒤에 땅, 내 주위 땅들이 도로에 접하고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내 뒤에 있는 땅이 도로에 접하고 있지 않다면 그 땅은 안 사는 게 뭐죠? 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왜냐하면 토지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인해서 맹지가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땅을 다닐 수가 있고요. 뭐 할 필요도 없어요? 보상할 필요도 없는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하실 것은 요 분할 일부 양도로 인한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은 직접 당사자 간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을이 이 땅을 병에게 팔았어요. 그러면 갑은 병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직접 당사자 간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요. 이 땅을 갑이 정에게 팔았어요. 그럼 정은 을에게 뭐 할 수 있냐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직접 당사자 간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요. 여기까지 기억해 두시면 끝입니다. 이게 주의 토지 통행권의 전부고요.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꼭 보시기 바라고 제가 지금 뭐까지 설명드린 거냐면 판례까지 다 설명드린 거예요. 다 설명드린 거니까 정리하는 의미에서 확인 예제 풀어볼게요. 318페이지입니다. 318페이지 주시면 대표예지가 있습니다. 주의 토지 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주의 토지 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 이용에 부적합한 실제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맞는 질문이고요. 어딨나요? 이거죠. 도로가 있느냐 없느냐 형식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실질적으로. 도로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쓸 수 없는 도로라면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됩니다. 2번 주의 토지 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건립될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이용사항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 있다. X죠? 요거죠? 뭐만을요? 현재의 토지 용도만을 고려하고요.
무엇은 고려하지 않습니까? 미래의 용도는 뭐죠? 고려하지 않습니다. 3번 주위토지통행권 인정되는 경우 통로를 개설 비용은 원칙적으로 주위토지통행권자가 부담해야 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죠? 다니는 사람이 부담해야 되겠죠. 4번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되는 축조물을 설치했어요. 자 이런 얘기했죠.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을에게 만약에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면 갑의 땅을 뭐 할 수 있어요? 다닐 수가 있는 거죠. 그 말은 갑이 못 다니게 뭐 할 수 없어요?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막으면 을이 갑에게 뭐예요?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요. 갑은 뭐 해줘야 돼요? 철거를 해줘야 되겠죠. 동의하십니까? 다시 한번요. 주위토지통행권은 말 그대로 어쩔 수 없어 남의 땅을 뭐예요? 통행하는 겁니다. 땅 주인은 통행을 못하도록 당연히 뭐 할 수 없어요? 막을 수가 없는 것이니까 4번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되는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을 발휘를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 의무를 부담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겠죠. 5번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에는 등기가 필요 없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일종의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 물에 관한 상린관계는 전체가 다 X예요. 읽어볼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는 논농사 위주 산업사이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중요해가지고 민법에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지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절대로 내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320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가 나오는데 갑은 경계톱 다음에 시설권인데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첫째 담 등의 설치 비용은 2분의 1씩 부담합니다. 반씩. 그 다음에 두 번째 담을 설치하기 위한 측량 비용은 면적의 비율로 부담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담을 설치하는데 특수시설을 하고자 한다면 특수시설 설치비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네 번째, 소유가 불명인 경우에는 누구 건지를 잘 모르겠으면 그때는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뭐하냐면 추종을 합니다. 요 네 가지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땅이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갑의 땅, 여기까지는 을의 땅이에요. 갑과 을의 경계에다가 담을 설치하려고 해요. 담 설치 비용은 갑과 을이 뭐죠? 반씩 부담합니다. 담을 설치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갑의 땅이 더 넓죠. 따라서 이때는 측량 비용은 반씩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면적의 비율에 따라서 측량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요. 자, 을이 갑과 을이 담을 설치하는데 갑자기 을이 담에다가 CCTV를 설치하고 싶대요. 지가 부담합니다. 다시 말하면 특수시설 설치비는 누가요?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요. 담이 있긴 한데 시간이 너무 지나서 누구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갑과 을이 뭐죠?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우측에 답원에 가지고 이제 뭐가 나오죠? 수지목권 제거권이 나옵니다. 이런 것은 뭐 그냥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유는 뭐죠? 재밌어서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갑의 건물이 있고요. 을이 살고 있고 갑과 을의 건물에 뭐죠? 담이 있어요. 근데 갑 마당에 멋있는 정원수가 있는데 정원수가 재수없게 경계를 넘어왔어요. 나뭇가지가 넘어오면 일단 을은 갑에게 잘라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갑이 응하지 않으면 말을 씹으면 을은 나뭇가지를 뭐 할 수 있냐면 잘라버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뭇가지가 넘어오면 일단 1차적으로 제거해 줄 것을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가 있고요. 응하지 않으면 뭐죠? 잘라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김장암에서 장독을 묻으려고 땅을 파봤거든요. 재수없게 그 자체 나무가 뿌리가 넘어와 있어요. 뿌리는 발견하는 즉시 바로 잘라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뭇가지가 넘어오면 잘라달라고 요구한 후에 응하지 않으면 뭐죠? 잘라버리고 나무 뿌리가 넘어온 경우에는 바로 뭐 할 수 있어요? 잘라버릴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나무 죽으면요 상관없습니다.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나무가 감나무예요. 감나무인데 이 넘어온 가지에 감이 주렁주렁 열려 있어요. 경기를 넘어왔는데 요 감 따먹으면 내 따먹을 수 없어요? 따먹을 수 없죠? 왜요? 선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지만 악의 점유자는 뭐가 없어요? 과실수취권이 없죠? 옆집 감인지 옆집 감나무인지 뻔히 알잖아요. 악의 점유자이기 때문에 요 감 뭐 할 수 없어요? 따먹을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저번주에 했잖아요. 근데 감이 떨어져서 마당에 굴러다녀요. 이거 주워 먹으면 돼요? 먹으면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 옆집 감나무에서 떨어졌다는 사실 뻔히 어떻게 해요? 알고 있으니까 저는 무슨 점유예요? 악의 점유자인 거예요. 그래서 떨어진 감도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주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선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고 악의 점유자는 뭐가 없어요? 과실수취권이 없잖아요. 근데 진짜 꼭 먹고 싶어요.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갑한테 잘라이 그 자튼 놈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경기를 넘어왔잖아요. 그러면 갑이 뭐라 그랬어요? 미친놈 싫어라고 신경 안 쓸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죠? 그럴 때 뭐 잘라버리면 이제 그 가재에 있는 감은 누구의 내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나뭇가지가 넘어오면 잘라달라고 요구하는 애 응하지 않으면 잘라버리고요. 나무 뿌리가 넘어오면 발견듯이 잘라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시험이 잘 나오는데 근데 법은 이렇지만 현실에서 이렇게 행동하시면 동네에서 뭐죠? 왕또라이로 지켜가지고 동네에서 뭐죠? 살기가 힘들죠. 저는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배우는 법을 독일놈들이 만들었다잖아요. 그죠? 독일놈들의 민족성을 볼 수 있어요. 독일놈들은 이게 좋은 거라 하더라도 누가 자기를 껴드는 걸 굉장히 싫어해. 그쪽 민족들은. 그 핀란드 막 이런 애들. 저 인터넷 보니까 핀란드 사람들이 그 뭐죠?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 줄 서 있더라고요. 줄 서 있는데 한 2m씩은 떨어져 있나 봐. 멀찍멀찍 서 있는 이렇게. 멀찍멀찍. 왜요? 가까이 붙으면 그 사람의 생활을 침해한다고 생각한대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많아도 가까이 안 붙고요. 될 수 있으면 멀찌멀찌 선대요. 민족성 자체가 그래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우리나라 실정에 맞냐 말이지. 이건 좀 개정 좀 해가지고 좀 맞게 좀 바꿨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얘네들은 심지어는 얼마나 자기 일에 껴드는 걸 싫어하냐면요. 남편이 퇴근해가지고 설거지 해주면 이용각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설거지하는 걸 뭐예요? 내 일을 침범한다고 받아들인대요. 그래서 네가 왜 내 일을 하느냐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함부로 설거지해주면 안 되고요. 함부로 청소해주면 안 된대요. 아 예? 아니에요. 그만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이유는 뭐냐면 남자가 직장을 다니고 부부가 주부를 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주부를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꾸 우리는 뭐가 힘들냐면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아이들도 힘들고 부모님들도 서운한 거예요. 그냥 자기 일, 자기 직분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애를 키우는 게 즐거워질 수가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어떠냐면 자기 애를 키우는 것도 힘들어요. 자기 손주 키우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근데 개를 키우는 거는 기뻐해. 지 어머니 부모님 치매 걸려서 똥 싼 건 받아줄 때는 막 인상 쓰지만 개 똥 싼 거는 치울 때는 웃으면서 치워줘요. 왜 그런 거예요? 자꾸 우리가 뭐냐면 어떤 마인드냐면 자꾸 누구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마인드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어머니가 밥을 차려주는데 내 일인 내일이고 내 직분이라면 생각하는 걸 될 것을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뭐예요? 희생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밥 차려주는 것도 싫은 거야. 모든 일이. 근데 얘네들은 희생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일인 거예요. 내 신성한 일인 거기 때문에 남편도 내 일을 뭐 하면 안 돼요? 침범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맞벌이 할 수도 있잖아요. 맞벌이 하면 정확하게 반씩 나눠서 합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자가 무조건 한다는 게 아니라 남자가 직장 다니면 남자는 절대로 집안일을 하면 안 돼요. 할 의무가 없는 게 아니라 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맞벌이를 하게 되면 둘이 합의하여 정확히 뭐죠? 반식해요. 그런데 걔네들 또 묘하게도 여자분이 직장 다니고 남편이 집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누가요? 부인은 집에 와서 설거지 하면 안 돼요. 남편에 대한 뭐예요? 권리 침해예요. 그래서 아무리 집에 왔는데 부인 퇴근했는데 집이 그지겹고 막 뒤져보내서 부인은 뭐예요? 청소하면 안 돼. 누구 잃은 거예요? 남편이 잃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았는데 부인이 직장 다녀요? 그러면 육아를 누가 해야 돼요? 남편이. 무슨 아시겠어요? 근데 그 육아를 남편이 하는 건 의무가 아니라 남편의 권리예요. 그래서 만약에 남편이 애를 키우는데 부인이 퇴근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말하면 이혼각이야. 무슨 말이냐면 그거는 뭐예요? 남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거를 의무 희생이 아니라 뭐예요? 나의 권리, 나의 직무로 보기 때문에 그걸 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짜증이 안 나고요. 그리고 서로 싸울 일도 없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그냥 막 혼재돼 있어. 막. 그래가지고 막 남편, 저도 막 10시 반에 막 여기서 끝나고 집에 가면 새벽 1시 다 되거든요. 가면 막 설거지에 그런 막 설거지 해야 되고. 그죠? 그죠? 막 토요일 날 같은 날 진짜 힘들어요. 막 굴러다니고 싶은데 막 옆에서 아이가 이거 이런 일이 나가지고 막 청소해야 되고 막 그죠? 이것도 엮인 더 엮인 건 뭐예요? 남편이 집에 있는데 부인이 직장 다니는데 부인이 뭐죠? 퇴근할 때 뭐예요? 장바 가져 퇴근해야 돼. 집에 가서 뭘 해줘야 돼? 밥을 해줘야 돼. 밥을 안 해주면 이 그지 같은 놈들 뭐예요? 앞담 먹고 막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도 엮기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막 뭐가 뭐예요? 막 섞여 있어. 막 섞여 있으니까 서로 간에 막 싸움도 하고 네가 잘나네 저러네 그런 거죠. 아무튼 개인적으로 그렇다 이거죠. 아, 수잘뜨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8번 해가지고 공작물 설치에 관한 상린관계가 나오는데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갑은 뭐 상식적이니까 기억해 두시고 다 사물에 대한 규정들입니다. 경계선 부분의 건축 그러니까 이 공작물 설치에 대한 상린관계는 가입표하기는 좀 무서워요. 한 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가입하기 무섭지만 거의 내지는 않으니까 그냥 정리는 안 내릴게요. 쭉 한번 읽어보시면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대표해지가 나와요. 경계에 관한 민법상 각 규정이 잘못 적용된 것은 1번 임접지 소유자들의 공동비용으로 경계표나 담을 설치하는데 살 수 있는데 이때 소요되는 측량 비용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은 쌍방이 절반씩 부담한다. X. 설치 비용만 절반이죠. 측량 비용은 어떻게 부담합니까? 면적의 비율에 따라. 답은 뭐죠? 1번이죠. 참 쉽적이죠. 2번. 인지 소유자가 자기 비용으로 담을 설치할 경우 취급표 쓰는 거니까 그 높이는 통상보다 높게 하든지 뭐 강화벽을 만들지 CCTV를 만들지 제 마음인 거고요. 3번 인접지 소유주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게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제거에 청구에 의하지 아니할 경우 청구자가 제거할 수 있다. 나무가지가 넘으면 잘라달라고 요구하는 응하지 않으면 뭐죠? 잘라버리고요. 4번 임접지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경우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는 말은 발견하는 즉시 바로바로 잘라버릴 수 있다는 얘기니까 맞는 질문이고요. 5번 건물을 축조할 경우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나죠. 하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이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고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인데 중요한 질문은 아닙니다. 여기까지 좀 쉬었다가 소유권의 취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